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프리티 고님들, 제가 오래간만에 이쁜 다애기들하고 이쁜 화분을 들고 나왔어요. 뭘 하려고 그럴까요? 예, 오래간만에 분갈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예쁜 분, 요거는 이제 카라 무늬가 있는 분이고요. 좀 특이하죠, 분이. 네모나쿠 이렇게 이제 색감도 흰색에 회색빛 아주 밝은 색에 이런 또 연한 카라 무늬가 들어가 있는 요 화분과 요 장미 화분. 네, 저는 왜 이렇게 장미가 좋은지 몰라요. 이 화분 고를 때도 꼭 이렇게 장미를 고르게 되네요. 이런 로제트형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육이도 이런 로제트형을 많이 데리고 와요. 창보다는 창은 너무 날카롭고 막 삐죽삐죽해서 싫은데, 이런 장미 문양의 아이들은 좀 굉장히 정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난번에 데려온 샬몬, 장미 문양을 많이 닮았죠? 둥글둥글 꽃잎처럼 예쁘게 샬몬이고요. 샬몬 요거 세 개를 데리고 나왔고요. 레드 한타지아인데 요거는 이제 한두짜리고 2두짜리예요. 이거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네, 요거 레드 한타지아예요. 세 포트씩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분에다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데리고 왔거든요. 아, 저에게는 다 이렇게 이제 프리티 가든, 프리티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네,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쁜 분에다가 심을 걸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레드 한타지아와 살몬을 데리고 왔답니다. 예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요거를 흙을 털어 가져 올게요. 여기서는 지금 실내라서 털기가 뭐 하니까 제가 이렇게 베란다 가서 뒷베란다 가서 털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고씽! 조금 이따 뵐게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털어 왔어요. 이제 흙만 다 털어 왔고요. 아이들이 뿌리가 뭐 이렇게 얇아 가지고 굵은 뿌리는 없어서 그냥 거의 이제 요대로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다가 깔망을 깔고 굵은 마사를 여기다가 좀한 3분의 1 정도 깔아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 카라 화분 있죠? 카라 화분에다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카라 화분에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다육이 배양토 하고 이렇게 마사가 섞인 흙을 준비해 놨고요. 네, 가는 마사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일단 이제 가는 마사를 깔아줘야 되겠죠? 마지막에.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저는 레드 한타지아만 심으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좀 섞어 심어볼까 하다가 섞어 심으면은 요게 좀 키울 때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비슷한 종이라 섞어 심어도 괜찮기는 한데 그냥 저는 이렇게 세 개씩 데려왔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그냥 레드 한타지아는 레드 한타지아끼리. 네, 이렇게 샬머는 살몬끼리 여기 어울리는 화분에 여기는 화분에 어울리는 것이 레드 한타지아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레드 한타지아를 여기다 심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요거를 가운데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삐뚤어 약간 이렇게 삐뚤어 잡아줄게요. 그리고 요거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푸짐하게 심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뿌리가 좀 너무 깊게 내린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심다가 좀 불편하면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심지 않았는데도 벌써 설레이네요. 네, 너무 예쁘죠? 아, 이게 레드 한타지아가 물이 들면 진짜 아주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 야, 진짜 예쁘더라고요. 지금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아, 요거 예쁜 거를 좀 앞에다가 놓을게요. 아, 아주 예쁘네요.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밑에 이제 좀 흙을 좀 깔아 놓은 다음에 심어보겠습니다. 요걸로 이제 다육이 배양토로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조금 깔아줘요. 뿌리가 이제 잠겨야 되니까 이렇게. 네. 일단 이제 가운데 있는 아이, 이 아이 이쁜 아이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흙을 좀 넣어줘 보고요. 네. 흙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다 흙을 넣었으니까 뒤에다가 조금 흙을 넣어줘야 되겠죠? 뒤에다 좀 흙을 채워주겠습니다. 또 뒤에다 흙을 채워줬으니까 또 앞에다 좀 채워줘야 되겠죠? 얼굴이 예쁘게 보이게 두 아이는 좀 예쁘게 보이게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심고요. 심은 다음에 이제 흙이 좀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핀셋으로 이렇게 흙을 좀 집어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복토로 여기 소림마사를 좀 얹어주겠습니다. 소림마사 가는 마사를 조금 얹어줄게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화분에 꽉 찬 게 이쁘더라고요. 좀 화분이 남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모자란 듯해도 이렇게 화분이 꽉 찬 게 이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크다 보면은 또 이게 좀 크기가 줄어요. 이렇게 잘 오므라서 이렇게 들으면은 햇볕에 잘 달구고 이렇게 물을 좀 말리고 하면은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이것처럼 오므라들면서 얼굴이 좀 작아지면서 굉장히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물을 이제 많이 주시면 우짜라고 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널프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완전히 좀 이렇게 죽지 않을 때까지 굶기고 예, 바람 잘 통해주고 햇빛에 이렇게 화상 입지 않게끔 은근하게 잘 달구면 요 아이들이 아주 모아지면서 요거처럼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모아지면서 요거는 지금 약간 널프러졌잖아요. 요거는 이제 햇빛에 많이 달구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물을 좀 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널프러졌는데 요것처럼 이렇게 모아 키우려면은 요 아이들을 물을 좀 굶겨주고 그리고 화상 입지 않게 은근히 햇빛에 온도를 좀 온도차를 높여서 이렇게 잘 달궈지면 요것처럼 이렇게 모아 키워지고 요게 지금 여기 가장자리 뒤에만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는데요. 요게 물이 들면 이 전체가 레드색으로 싹 들어요. 네, 그렇게 예쁘게 한번 키워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꽃대는요, 이 아이들을 수영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나중에 이제 저절로 이 꽃대가 없어져요. 네, 이제 하나는 완성을 했고요. 네,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샬몬을 좀 심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샬몬도 여기다가 이제 흙을 좀 깔아준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거는 2두짜리는 그냥 3두짜리는 저쪽에다 하고 제일 예쁜 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심어 볼게요. 요것도 뿌리 정리를 좀 해줍니다. 뿌리 정리를 이렇게 해줘요. 밑에 좀 지저분한 뿌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제일 가운데다 요걸 놓을 거고요. 요것도 뿌리 정리 좀 해줍니다. 뿌리 정리 해주고 요건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 요거 세 개짜리는 또 여기다 놓겠습니다. 아, 세 개짜리가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졌네요. 요게 네, 요거는 이따가 다 심은 다음에 여기쯤에 하나 넣을게요. 흙을 넣어줍니다. 흙을 쫙 넣어줘요. 배양토를 쫙 넣어줍니다. 여기가 너무 심는 데가 너무 지저분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에 흙을 좀 넣어줬고요. 뒤에도 좀 흙을 좀 넣어줄게요.
샬몬이 하나 정도 더 들어가도 예쁠 것 같네요. 이거는 꽉 차지가 않아서 조금 허전한 듯한데 또 나름대로 예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있다가 이거 하나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네요. 아까 3두짜리 하나 떨어진 거 있죠? 요거 하나 여기다 심어줍니다. 이쁘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나 심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뒤에 요거 아이들을 이렇게 다져주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좀 고정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사토 소림 마사토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위에 복토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널프러지지 않게 고정도 시켜주는 그런 용도가 되고요. 이거는 좀 이렇게 붙어서 있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다육이는 다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예쁜 분에다가 심으니까 더욱 아이들이 얼굴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쁘게 얼굴이 살아나네요.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봤고요.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두 아이를 이렇게 심어봤고요. 이거는 레드 한타지아, 이건 살몬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해주려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 겸 돌 받침을 하나 받쳐놨고요. 키우는 방법은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할 때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 아이들 좀 이렇게 모아 모아서 꽃처럼 예쁘게 키우시려면요, 물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이 아이들이 막 하엽지고 막 요 중간 잎이 쭈글거릴 때쯤까지 물을 주지 마세요. 한 달 이상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아이들이 모아 모아 이렇게 키우려면 햇빛에 짱짱하게 달궈야 돼요. 근데 이제 짱짱하게 달구다가, 너무 예쁘게 달구다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또 얘네들이 이게 다시 이렇게 예쁜 얼굴로 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키우시려면요, 화상도 주의하셔야 되고, 미인이 되려면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먹고 싶어도 물을 좀 줄이시고 이렇게 짱짱하고 햇볕에 잘 예쁘게 달궈서 키우시려면 그렇게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물도 줄여줘야 되고, 햇빛에 좀 따가워도 햇빛에 좀 달궈야 되고, 그리고 또 추위도 좀 견뎌야 되고, 네, 그리고 바람도 좀 잘 통해줘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예뻐지거든요. 네, 온도차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춥게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햇볕에 또 이렇게 달궈야 됩니다. 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두 아이가 레드 한타지아와 살몬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오래간만에 작품을, 꽃과 같은 아이들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